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21살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 치의학과. 여자친구 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. 치의학과에서 터졌어요. 대학생 심준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바쁜 일상과 미안합니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터지는 거예요? 우리 원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. 진짜 호감도니까. 삭막한 그런 사막과 같은 일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고 여성분들 보니까 그 오아시스의 꽃도 핀 것 같습니다. 주변 만드는 정말 옛날 방식인데 오아시스 이런 거. 오아시스의 꽃은 제 특기가 악기 연주인데 플룻을 오래 했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아무도 못 느꼈어요. 어제 배워서 온 거 치곤 되게 괜찮은데. 자, 그럼 다음 분 우리 K대 홍종현님. 야. 자, 안녕하세요. 현재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환이라고 합니다. 체육 선생님.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좀 날카롭게 공룡상이라고 해가지고 공룡상이다. 네, 그런 상으로 많이 들어가서 별명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아까 전에 공유씨 이상형이라고 했던 분 누구였죠? 공유가 아니라 공룡. 공유 씨도 약간 공룡상 쪽이잖아요. 공유 씨 이상형이라고 했던 분 누구였죠? 홍종현 씨. 공룡상? 약간 웃을 때 되게 이쁘더라고요. 심쿵했어요. 뭔가 썸 타고 싶다. 저는 특기로는 옛날에 축구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 리프팅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 구두 신고 좀. 야.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.